네,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SBS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.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어떤 지시나 공문은 없었고 이 씨에게 모두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정윤 기자입니다.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사건의 시작은 4월 27일 새벽 이유미 씨와의 술자리였다고 했습니다. 이유미 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다닌 파슨스 출신들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. 파슨스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겠냐. 그렇게 했더니 주말 안에 알아보게 해보겠다고. 이때부터 이 씨는 2, 3일 간격으로 의혹의 요지부터 파슨스 출신들과의 카카오톡 내용, 이들과의 통화 내용까지 자신에게 보내왔다는 겁니다. 지시한 것도 없죠. 강압적으로 한 것도 없어요. 예. 네. 뭐 할 수 있어요? 이렇게 기자들 요청하는데. 조작은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카톡 내용이라든지, 녹취라든지, 뭐, 너무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진짜 친하구나. 이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, 이유미 씨는 5월 5일 기자회견 날까지는 자신의 성과에 고무된 듯합니다. 그런데 다음 날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하자 이 씨는 후회된다,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불안감을 내비칩니다. 이 전 최고위원은 사흘 전 이 씨가 실토하기까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.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조작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. 마지막까지도. 대선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두 사람의 카톡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이유미 씨 단독 범행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. SBS 김정윤입니다.